수업 할게요. 계속 할게요. 그 사실 오늘도 이 정체성 문제를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 우리 한민족이 정체성을 새롭게 제대로 정립해야 되냐 하면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하면서도 어떤 운 때문인지 어쨌든 한국의 위상이 좋아졌죠. 그죠?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한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여타 국가들이 이 좀 다른 색깔로 다른 느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갑자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한류 드라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케이팝을 거쳐서 방탄소년단 하고 뭐 영화 또 뭐 아카데미상 받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한민족 공동체가 세계 문화나 이런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주도하는 것처럼 자꾸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맥락의 흐름들이 이렇게 꺾이지 않는다면 이 통일이란 상황이 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민족 공동체가 지향하는 정치 모델, 경제 모델들이 어쩌면 세계를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내부나 외국 사람들이 이 찾아보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면 도대체 저 한국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어서 저런 식의 삶의 공동체를 지향해 나올까 이런 의문이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자문자도 답을 줘야 된다고. 그 답을 주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역사 정체성을 상당히 제대로 밝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 정체성을 밝히면 그 역사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회 정체성이 나온다. 그 사람들이 조상들, 한국 사람의 조상들은 사실은 과거에 어떤 이상적인 국가, 공동체를 지향했는가를 따져보게 되고 그런 맥락이 잠재태로 있다가 지금 발현된다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유체계, 사상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은 외국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런 역사 정체성이 간단한 게 아니고 당장 먹고 사는 거야 뭐 수천 년 동안 몰라도 먹고 사는 건 사실인데 그 새롭게 한민족 공동체가 어떤 세계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주도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유를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가를 알고 싶어진다는 거. 이 박혁거세는 누구냐 하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박혁거세는 단군 조선의 직계 문화를 계승한 집단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또 제가 얘기하지만 단군 조선은 동의공공의 세력하고 웅녀 세력이 합쳐서 만든 공동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나도 나중에 여기서 한번 천재를 지내보고 싶은데 경주 남산에 가면 개눈바위라고 있어요. 그렇죠? 개눈바위라고 있었는데 이 개눈바위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이 개눈바위라는 그냥 지명만 알고 있었죠. 이걸 주목하지 않았는데 제가 보면 이 바위 자체가 박씨 집단의 성소라는 거예요. 하늘에 천재를 지내던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이름도 제가 해를 품은 구렁이 신단이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태양이고 지금 구렁이가 이렇게 여기 지금 머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와서 내가 저걸 쓸 때 책에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 이 바위하고 그냥 자연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파냈다고 양쪽 이렇게 파낸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릉을 사릉이라고 부르게 된 설화는 공공족의 후예인 지인인의 의식에서 나온 것이고 박혁거세와 관련된 신화에서도 공공족의 후예인 지인인들의 우주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뒤에 가서 설명을 할 텐데 개눈바위에서 그 구렁이 신단에서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면 이게 다 박씨들의 그 기본 주거 공간 여기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장림사지에서 이렇게 맥이 올라와서 가장 첫 봉오리가 쓴 데가 개눈바위예요. 그러니까 개눈바위가 한 데서 내려오는 어떤 힘의 중심 상징성을 갖고
거기서 내려온 그 밑에다가 박격서 아련 부인을 처음에 길러서 초기 왕이 됐을 때 금성을 만든 거예요. 금성을 만들고 여기서 지금 나정도 여기 있고 나정이 여기 있죠. 여기가 오릉이고 여기 선도 신모설라도 있는 선도산도 여기 앞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양산 밑에가 박씨들의 집단 거주지였다는 거예요. 아까 육천을 할 때 소벌돌이는 분명히 저 밑에예요. 소벌돌이 터는 밑에라고 지금 이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박씨들의 주거지가 여기 이 주변이었다고.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 성지를 개눈바에다 세팅을 해놓고 가장 그 맥에 밑에 내려온 에너지 터에다가 지금 처음에 초당을 짓고 살다가 거길 금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장림사지 삼중석탑이고. 아요, 지금 나정 같은 경우도 지금 발견되기로 팔각 유물이 발견됐잖아요. 그죠? 이 팔각이 다 뭐냐 하면 이 팔각을 하늘로 연결시키면 여 중심이 여기 중심이 북극성이에요. 이게 북칠성이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우주가 여기 우주 자궁인 칠성에서 팔방으로 에너지가 흘러나면서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것이 돌아가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중국에서 하면은 이게 팔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계를. 이게 중심에서 그렇게 그리게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 생명강이 뭐냐 하면 근본적인 존재의 근원은 바로 북극성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성에서 하강에서 내려온 사람이 혀거센 거예요. 근데 이 논리는 환웅이 바로 북극성에서 내려온 여긴 환인 하나님이 사시는 데고 북극성에서 내려온 분. 그러니까 환웅의 탄생하고 혀거세의 탄생은 사실은 동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을 이게 원형 복원을 하면 사실 이렇게 지금 보면 각으로 이렇게 복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원형으로 복원하는 게 고대 의식하고 맞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주를 북극성 중심으로 하늘을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아 들어갈 수도 있죠. 그 보면 박격거세 신화에 보면 나정에서 봤을 때 잘 안 보이는데 나정에서 봤을 아니 저쪽에 알천 표암봉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자줏빛 빛이 내려오고 그죠? 내려오고 말이 괴배지상 말이 무릎을 꿇고 있다 했어요. 다음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저기예요. 뭐죠? 여기가 잠두봉인가? 이게 뭐죠? 이 잠자. 아니, 요 봉오리를 보면, 이 능선을 이쪽에서, 담엄사나 혹은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실제로 말이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것 지세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단군신화가 나정신화가 세팅이 되냐 하면, 저쪽에서 봤을 때 말이 구부리고 있고 나정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화 자체도 지금 여기가 저기거든요. 개눈바위거든요. 요 봉어리 보고 지금 내가 잠두봉인가 뭐 그랬는데 누에 잠자. 그 저쪽에 왜 삼릉으로 올라 상사남 있는데 그 봉어리 있잖아요. 상선암 뒤에 봉오리를 잠두봉이라 한다고. 근데 그 능선이 쭉 내려오면서 나정을 향해서 말의 등어리를 해서 머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상이 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 설명하려고 이 사진 지금 가져왔는데 천전이 암각하에 가면 구렁이가 있어요. 지금 색칠해 놓은 거 제가 선을 따라서 근데 이게 접사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기 날개 보이죠? 선이. 그리고 비늘이 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천전이 암각하가 불교가
불교가 종교로 역할을 하기 이전에 이 경주 지역에서 또 다른 엄청나게 중요한 종교적 성소였다고 거기가. 근데 지인능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 어머니가 참전리 가서 기도해서 난 아이예요. 그런 인연이 있거든요. 그게 지인능왕이 화랑도를 재창립하는 데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나중에 그건 따로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협거세는 결국은 나병에서처럼 이렇게 팔방으로 되어 있는 하늘의 중심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게 공공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네들의 그 위피치인데, 표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하면 여기 땅 십자가 나오죠. 그죠? 안에는 여기 십자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십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재단이에요. 재단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재단에다가 하늘과 소통하는 나무를 세우는 거예요. 나무를 세운다고. 그럼 이렇게 세우죠. 그럼 여기가 어디냐 하면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질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 생명관은 뭐냐 하면 근원적인 생명의 고향인 북극성에서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죽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주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박혁거세도 호는 북극성으로 돌아가고 백은 사릉에 묻힌 거죠. 이건 뭐 아까 그 지금 제가 책에서는 그 얘기까지도 써놨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로국 할 때 이걸 사라라고도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게 보면 구멍 혈자하고 한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라가 우리가 구렁이가 살이다 하잖아요. 하고 관련된 어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크로드 거기다 써놓은 자세한 거 거기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혁거세 영혼을 뱀으로 표현한 거는 이러한 우주 생명관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인들은 그 진인들은 태양이라는 하늘의 알을 천상의 구렁이가 사리고 있으며 그 하늘의 알을 사리고 있는 구렁이가 환생한 것이 지상의 구렁이고 곧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했고 이런 이유로 구렁이는 생명력을 나타낸 동물이었고 공룡신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업신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재물신이 된다고 업신은. 왜냐하면 빛이, 그래서 모든 빛이 빛살이 대지에 쏟아져야만이 대지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빛이 쏟아져서 싹이 올라와야, 그죠? 여기서 곡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순환의 근원적인 게 햇빛이라고 인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뱀으로 보면 혁극세 호는 칠성으로 돌아갔고, 백은 사릉에 묻혔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신라 사람들 무덤에 보면 이렇게 구렁이를 이렇게 많이, 구렁이하고 뱀하고 그 사리 뚜껑이나 이런 데 계속 이렇게 넣었다고. 굉장히 많이 부장이 돼 있어요. 조선 왕실의 그 관인데, 관에 보면 이렇게 다 칠성판이 있어요. 이 칠성판이 다 뭐냐 하면, 돌아갈 때는 근원적인 우주, 내려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관념이 반영돼서 모든 무덤에 칠성판을 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00년대 초에 무덤에서 나온 칠성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칠성판을 찍고 간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시신을 누워놓거든요. 그러면 안 지고 싶어도 칠성판을 찍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저승 갈 때는. 근데 이렇게 칠성판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북극성이고 아까 말한 그 아자가 십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를 네모를 치면 아까 그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진 우주 생명관은 불교적인 생명관하고 다 오버랩되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근원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돌아갈 때 마음이 여기로 돌아갈 때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 우주에서는 다 생멸로 죽잖아요. 근데 여기 근본 생명계로 들어가면 영생하는 게 죽지 않는 거죠. 그래, 신라 사람들은 생사를 초월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신라 유물 중에 유명한 유물인데 보면, 봐요. 여기 남녀가 합궁하고 있어요. 궁합하고 있어요. 여긴 뱀하고 개구리가 합궁하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선인은, 이게 저 사람이 선인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선인이고, 이제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은 것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 영혼이 영혼한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음률로서 생사에 대한. 그러니까 후한서는 진한서에 다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신라인들은 그 진한인데 그 풍속에 노래하며 춤추고 북을 치는 좋아하는데 특히 검은 것 듣는 걸 좋아한다 했는데, 실제로 유물에 보면 신라 유물에 삼국 신라 유물에 검은 거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풍류를 즐겼던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풍류를 즐겼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놀 풍류잖아요. 놀이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이 풍류 자체가 생명이 어떻게 이 율동하고 춤추고 다니는지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음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향가나 이런 것들이 보면 사실은 향가는 주술가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주술가는 뭐냐 하면 음가나 소리로서 보이지 않는 신계의 의사를 전달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가의 많은 부분은 주술가라고. 제가 지금 왜 구렁이하고 자꾸 해서 이런 걸 보여주냐 하면, 지금 여기 나온 호는 뭐냐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앞에 사람이 피리를 불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뒤에 두 사람이 춤을 추거든요. 근데 이쪽에 보면 구렁이 위에 사람이 타고 앉았어요. 이 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구렁이를 타고 있다는 거는 구렁이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연가를. 그럼 제의를 지낼 때 피리를 불고 춤을 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것도 제가 동의 얘기할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동의 얘기할 때 자꾸 사람들이 동의할 때 이자를 대궁으로 해서 대궁으로 해가지고 이걸 활로 해석한다고. 이게 활이 아니고 이게 구렁이란 말이에요. 활을 잘 쏘는 게 동의가 아니고 생명의 근원을 뱀으로 인식하던 집단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다 뭐냐면 이게 근조할 때 이게 왜 사람 죽으면 죽은 집 앞에다 이거 나무에다 이거 조자 달아서 걸어 놓잖아요. 그죠? 그거에 이게 갑골문이에요. 이 나무에 신목에 뱀이 있어요. 영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요건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을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같은 각골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의의 이자는, 여기 이자는 대이란 말이에요. 큰 구렁이란 말이에요. 큰 구렁이를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하던 집단이라는 거예요. 동의라는 집단이. 근데 이게 지금 징그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이성의 시대가 기원전 한 6세기부터 시작이 되고 6, 7세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성의 시대 이전에는 히랍의 제우스도 다 구렁이로 표현돼요. 아테나 왕도 죽으면 구렁이가 돼요. 서아시아의 모든 그 대신들이 보면 다 구렁이로 표현돼 있어요. 뭐냐 하면 인류가 거의 거의 유라시아 문명사 전체에서도 보면 집단적으로 뱀을 생명하고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체적 뱀하고 꼭 동일시한 건 아닌데 상징적으로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뭐 처음 오신 분들한테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이게 제가 환웅인 공공적으로 이렇게 주장한 게 수시 하나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게 그냥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자장 스님이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자장 스님이 황룡사 구층 탑조에 이제 남아 있는데 자장 스님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오대산에 간다고.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 문수소상 앞에서 7일간 기도를 하신다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문수가 현시했다고 나온다고. 현시. 왜 문수가 자장의 의식에 드러난 거예요. 현시를 해서 전해준 말이 이게. 그게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므로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앞에는 김씨를 말하는 거예요. 김씨 왕을. 김씨 왕을 말하고 동의공공화 족속하고 다르다. 이건 박씨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것도 제가 논증을 여러 번 설명했죠. 논증을 했잖아요. 그 신당서 구당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신라는 변안의 후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신라는 진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변안의 후예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김씨 왕족이 변안이고 박씨가 진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버랩해서 내가 해석을 해 가지고 그 바로 공공이란 세력이 환웅에 배속되는 세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럼 공공이란 사람이 어디 살던 사람이냐 하면 신석기 후기에 지금 딱 중원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중국 역사 지도집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인금 말년에 북경 지역으로 가서 북경 북쪽에 가면 지금 공공성 유지라고 있어요. 유적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여기서 연산 산맥을 넘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홍산 문화 지역으로 들어오고 이 홍산 문화 지역은 곰 토템이 주도했다는 게 지금 지금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온 사람하고 곰 토템을 주도한 사람하고 만나서 단군조선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저는 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인도 그냥 이름이 그냥 진인이 아니고 봐요. 여기가 북극성을 나타내는 한자로가 별신자예요. 별 그러니까 북극성의 아들인 거예요. 그걸 한자로 바꾸면 이게 별신자 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동일 공동체 사람들이 참진자를 썼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장자에서 깨달은 자가 되죠. 그죠? 진인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점에서 환웅을 대입을 해봤어요. 환웅은 원래 하늘나라 사람인 거예요. 원래 선인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사람이라고. 하늘사람 내려와서 홍익인간하고 제세이어 하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진인이라고. 북극성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른 공동 참진자 진인, 깨달은 사람들.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어떤 문제 해결이 되냐 하면 동북아시아의 모든 그 의식 체계에서 바로 이들이 정신문화에서 최정점에 있던 사람들이고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그러한 정신문화를 공동체를 유지했던 사람들이고 그러한 바탕이 우리 민족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패권적인 상황이 우리한테도 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려고 하는 과정, 여기 모멘텀에서 이런 의식이 다시 부활을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면 홍익인간하고 접합운상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보세요. 지금 학계에서 이 팩트를 자꾸 해석을 못하니까 중요하게 논문을 안 쓰고 있어요. 진짜 찾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결국은 삼국지 한전에서는 진하는 진하는 옛 진국이다 이랬잖아요. 진하는 옛 진국이다. 후한서의 사마는 모두 진국이다. 남쪽에 사는 사람 다 진국이다. 결국은 뭐냐면 제 책에서처럼 여기서 1차적으로 이동해서 천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다 홍익인간 제세이화하려고 하는 소공동체 리더들, 제사장들이 주도하던 단군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이것도 보세요. 지금 신라사학회에서 논문 내서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아까 이 설명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모르고도 설명한 거 보세요. 지금 박혀 것을 천황대제의 아들이라고 규정했어요. 신라사학회 논문에서. 이 내용이에요. 박혁거세가 양을 대표하는 하늘과 관련된 존재라는 단적인 증거는 그가 자란에서 태어났다. 자줏빛알. 이 자란이 자색이 가리키는 게 북극성의 빛이 자란 자색인 거예요. 동양문화권 전체에서. 자주색 알이라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왜 그 알이 자주색인가? 그것은 하늘의 중심인 북극성과 관련이 있는데 동아시아 전통 천문관에 의하면 사시사철 위치 변동이 없는 북극성은 하늘의 중심이라 해서 천극이라 하고 나아가 그것이 내는 광선은 자주색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혁거세 신화에 북극성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미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하면 이제 천왕이 왜 천왕인지 이해가 된다. 최고신이 거주하는 곳을 천상의 최고신을 태일신 혹은 천황대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황대제. 그죠? 천황은 원래 북극성에 항시 거주하는 최고의 천신을 가리키는 명칭. 따라서 박혁거세가 자주색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가 천상의 최고신으로서 북극성에 거주하는 천황대제 자체이거나 그 정기를 이어받은 천자라는 의미가 된다. 신라사학에서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새롭게 한 이렇게 논리를 드러내는 거하고 그대로 맞아 들어가죠. 근데 지금 신라사학에서는 박혁거세 신화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동아시아 그냥 문화사의 맥락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걸 그런 정신이 나온 근원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이 한민족의 기본적인 우주 생명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한반도에 이렇게 이 사람 이렇게 놀았다가 일본이 이렇게 쓰면 1차로 이즈모로 넘어간 사람들은 신라계 진인이죠. 그죠? 초기 천황가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가야계가 이래 넘어가요. 부주 쪽으로. 그랬다가 4세기 중후반에 되면 공주 지역에 있던 공주가 바로 어디냐면 고마나라잖아요. 거기가 진인들의 공간이었어요. 거기 있던 공주에 있던 한성백제가 주도할 때 공주에 있던 진인들의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연합 세력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밀려내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며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4세기 중후반에 새로 등장하는 야마토 외가 되는 거예요. 외의 주도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진인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왕을 이 사람들의 왕가의 피를 자기들을 천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을 가를 것이 아니라 이주사로 보면 지금 일본의 천황을 천황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이 등극할 때는 여기다 칠성을 그려요. 그 의식의 옷에. 자기가 칠성의 아들이라고. 그럼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칠성의 아들이라고 하고 문화적으로 맥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후에 정치적 관계 때문에 갈등 관계지만 원형으로 돌아가면 같은 의식을 가진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일본을 주도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혁거세는 광명이세를 정치 철학으로 한 풍류선인 혹은 환인의 박정신을 계승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오늘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사로국을 주도한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금 두 시간 동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로국을 주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단군 왕건 계열의 정신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주류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선계로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육부성씨에 적어도 오늘 얘기한 거라 하면 내성씨는 조선계고 박씨계통은 단군 왕건계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환인의 아들로서 환웅. 그죠? 이게 곧 혁거세도 환웅인 거예요. 환웅이에요. 그래서 남의 차차웅이라고 했어요. 좌웅. 이것이 최초, 신채호나 몇몇 학자들도 환웅에서 왔다고 주장을 해요. 좌웅이란 말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도대체 단군 왕검의 주류 주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설명이 되고, 그것이 사로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선계가 주도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라만을 위해서 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한민족 전체를 했을 때도 우리가 삼국 통일을 한 것이 이를테면 꼭 다른 시각으로 이제는 좀 봐야 된다는 거, 의미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국 통일을 하는 기본 정신은 화랑 정신이거든요. 풍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 문화를 남겨주고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통일을, 물론 뭐 절반 통일했다고 하지,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고, 거기에는 실제로 바로 화랑 정신, 풍류 정신이 제일 기여를 했고, 이거는 단군 시대부터 한민족이 가졌던 아주 고유하고 중요한 정신으로 홍익인간하고, 간하고 제세이화하고, 이게 또 접합운생하는, 그죠? 요번에 코로나 때 드러난 우리 장점이 뭐예요? 우리는 이웃과 가족을 나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생명을 같은 생명의 동아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강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잘 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거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 하면 상당히 잘 하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사실은 이런 정신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정체성을 밝히는 게 그게 그냥 밥 먹는 거하고는 당장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공동체 전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신이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준비한 것까지. 정리해 놓은 게